고기를 먹을 때 건강 생각해서 채소쌈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쌈채소 가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매운맛이 나는 채소, 바로 겨자입니다. 보통 겨자 하면 노란색의 겨자 소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잎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겨자는 푸른색의 청겨자와 살짝 붉은 빛이 도는 적겨자로 나뉘는데요. 열매만큼이나 잎도 매운맛이 나서 쌈채소 좋아하는 분들은 빠뜨리지 않고 꼭 구입하는 채소라고 합니다. 겨자 잎의 맛,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청양고추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살짝 데쳐서 볶음밥이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기 좋다는데요. 단, 너무 익히면 특유의 향기와 매운맛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꼭 살짝만 데치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 싱싱한 겨자를 활용해서 쌈이나 샐러드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농협 하늘의 마트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